오늘로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더 클래식 500 입주 회원이신 이정은 작가의 신작 플러스 게임입니다. 이정은 작가는 삶의 시련과 고통에서 길러낸 정교하고 감동적인 서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. 자전적 분위기를 풍기는 이 책은 60년간 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온 주인공 박수희의 처절하고 치열한 삶이 섬세한 필치로 묘사되어 독자에게 공감과 잔잔한 여운을 남길 장편 소설입니다. 두 번째 도서는 이웃집 커플로 화려하게 데뷔한 작가 샤리 라피나의 두 번째 추리소설 집안의 타인입니다. 이 책은 한 가정의 아내 카렌이 교통사고 후 기억상실증에 걸리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. 사고 현장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범인으로 지목되는 주인공. 흥미로운 구성과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한편의 추리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과 상상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도서는 아가씨와 밤,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등 프랑스 소설로는 최초 한국 영화로 제작되어 화제가 된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미소의 신작,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. 이 책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지중해 보몽섬으로 들어온 세 주인공이 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추리하는 모습을 그린 장편소설인데요. 귀여운 미소만의 생동감 넘치는 배경 묘사와 긴장감이 흐르는 역동적 스토리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책,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, 1월 북엔트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